김원웅은 독립운동가 후손도 아닌 게 감투쓰고 또 막말과 발악을 합니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발언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강복회가 1일 공식 보도자료로 김 회장을 두둔했습니다. 그 공식 자료엔 맥아더가 한국인을 무시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저는 김원웅과 강복회를 무시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매국노라서요. 강복회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인 무시한 맥아더 포그령을 비판해야지, 포그령 내용을 밝힌 김원웅 회장 비난 납득 안되라는 제목의 김 회장 명의 보도자료를 걸었습니다. 특히 강복회는 보도자료에서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그령 을 발표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스스로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맥아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 맥아더의 한국 무시 이 사실을 밝힌 김 회장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반민족 기득권 세력에게는 맥아더가 은인이다. 그들이 맥아더의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들에게는 맥아더의 포고문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복회가 이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최근 논란이 된 김원웅 개인의 강연 발언이 광복회 공식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당시 맥아더 사령부 포고문을 보면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곧바로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이런 내용을 쏙 빼고 맥아더가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학계에선 당시의 포고문 문구만으로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소련이 해방군이라는 식의 도식적인 접근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38선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 선동을 중시해 정치 장교까지 두고 있던 사회주의 군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소련군이 미군에 비해 정치 선전에 능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강규영 명지대 교수는 미군의 맥아더 포고문이 철저한 행정 문서였던 데 비해 소련군의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이 북한 역사 책에만 나와 있는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같은 시기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의 해방을 축하한다는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당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원웅은 소련 포고문에는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하다, 그러나 맥아더는 독립운동 세력을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중용했다며,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77년간 비리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해 왔다고 또 막말과 거짓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권의 주요 인사는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반면 북한 막난이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주요 인사의 친일파 출신으로 가득 채웠으며 해방 이후 77년간 비리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사례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 주요 인사들입니다. 김영주 북한 부주석은 일제강점기 헌병 보조원, 장원근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 강량욱 일제강점기 도의원, 정국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김정재 일제강점기 양주군수, 조일명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일제강점기 임전대책협의회 가입활동, 이활 일제강점기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일제강점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일제강점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김달삼 일제 일본군 소위, 박팔량 일제 만선일보 편집부장, 한낙규 일제강점기 검찰총장, 정준태 일제강점기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희진 일제강점기 함흥철도 국장, 이승야 일제강점기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이사, 김원웅씨 당신은 언제까지 막말과 역사 왜곡,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과 선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김원웅입니다. 공산당과 친일파는 한 몸이며 늘 함께 해왔다는 게 진실된 역사입니다. 김원웅의 발언은 친일파 출신으로 구성된 소련 공산당 위성국가 북한을 소개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악질인 김원웅이 언제까지 저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